귀돌이, 바라클라바, 목도리 아이템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제일 잘 쓰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 같은 겨울에 귀돌이 필수인 거 아시죠? 귀엽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전 이거! 요즘 가장 잘 쓰는 귀돌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다들 썸네일 보고 들어왔죠? 여러분 맞아요, 2023년도가 다가온 지금 괜히 쇼핑하고 싶고 옷 사고 싶고 옷장 문을 열면 입을 게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옷장이 터지려고 하는데 매번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쇼핑몰 들락날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옷을 사는 거는 아니지만 패션 아이템만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 아이템, 뭔가 액세서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쇼핑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뭔가 옷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곧 봄이 다가올 것 같고 하지만 추운 겨울을 조금 더 잘 보낼 수 있는 이 아이템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 가디건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입고 나왔는데 몰랑이 분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작년 봄에 미쏘에서 구매한 가디건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귀돌이, 바라클라바, 목도리 그리고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소품들, 아이템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알차게 구매한 제품들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취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잘 쇼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처음은 요즘 정말 핫한 바라클라바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 바라클라바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는 저런 걸 누가 해? 라고 했는데 제가 하더라고요. 저 바라클라바 진짜 깔별로 요즘에 모으는 재미에 빠졌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 쓰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에라네스 스노우 니트 바라클라바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바라클라바가 어쨌든 약간 후드처럼 쓰는 제품이잖아요. 얼굴 폭에 있는 이 후드 라인의 폭이 좁다 보면 이게 약간 낑기듯이 얼굴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예쁘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이 후드 공간은 최대한 넉넉한 제품으로 골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후드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귀엽게 연출이 가능해요. 이렇게 후드처럼 써주는 제품이고요. 목쪽 라인도 어느 정도 넓기 때문에 아우터 안에다가 충분히 레이어링해서 입어줄 수도 있고 이 끈 쪽은 싹 묶어주면 이렇게 귀엽게 리본으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12월부터 꾸준히 착용하고 다녔는데 단점은 딱히 느끼지는 못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약간 귀엽게 연출도 가능하면서 너무 니트 재질도 아니고 약간 부들부들한 테디베어 같은 재질이거든요. 아우터가 있다면 아우터 안쪽에다가 착용을 해줘도 됩니다. 어제 클로브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고요. 폴리에스터 100%예요. 그 군밤장수 아시죠? 군밤장수 요즘은 모르려 군방장수처럼 이렇게 아래쪽을 감쌀 수 있는 찍찍이가 달려있어가지고 굉장히 보온성에서는 합격이에요. 디자인도 귀엽기 때문에 러블리하게 귀엽게 연출하기도 괜찮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에 햇 디자인이 잘 안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퐁실퐁실해서인지 귀여워서인지 저는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뒤에 쪽은 프리사이즈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써주면 되고요. 이 앞쪽에 있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착용을 해주는 겁니다. 귀돌이 같은 부분을 아래로 착용을 해주면 보온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착용이 가능해요. 제가 위쪽으로도 올려봤는데 그닥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하던 대로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가 가장 귀엽게 연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혹시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연출해주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쓰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런 그 어벙한 모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얘는 W 컨셉에서 구매를 했어요. 매드팩토리라는 브랜드고 정가는 42,000원인데 제가 할인으로 쿠폰을 적용하니까 3만원대 초반까지는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가장 베이직한 디자인이면서도 쉐입도 괜찮아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블랙이랑 화이트 총 두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저는 딱 뭔가 블랙이 메인
디자인이고 화이트 포인트 들어간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귀엽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책 넓이가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 얼굴형을 조금 갸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책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휘뚜루 마뚜루로 쓰기에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귀도리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같은 겨울에 귀도리 필수인 거 아시죠? 가격이 10,000원 초반대인 거예요. 너무 괜찮아가지고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귀도리 귀마개인데 일단 우선 핑크 먼저. 나 완전 핑크 공주네. 핑크 먼저 착용을 해주면 바깥쪽은 니트 꽈배기가 들어가 있어서 볼륨감 있게 연출할 수가 있고 좀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이고요. 안쪽에는 부들부들한 천이 하나 더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귀 쪽은 또 보온성 있게끔 연출이 가능해요. 이렇게 착용을 해주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컬러별로 소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핑크는 포인트 주려고 하나 구매를 했고 지금 제가 착용하는 컬러는 베이지인데 쇼핑몰 안에서 보니까 베이지 구매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귀엽습니다. 착용하고 외출하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 귀도리가 포인트가 되는 느낌? 전체적으로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슬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착용하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얘는 제가 지그재그에 롭스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그 귀도리들을 많이 구매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전 이거! 전체적으로 조금 빵빵한 느낌이 들어서 슬림한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 밍크퍼가 진짜 따뜻하거든요? 저 이거 착용하고 나가면 진짜 다들 너무 귀엽다고 하는데 진짜 만족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귀도리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실내 들어가거나 식당에 가면 이 귀도리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목은 시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목으로 내려주거든요. 그다음에 끈을 쫙 조매주세요. 그다음에 리본을 꽉 묶어주면 이렇게 목도리처럼도 연출이 가능해요. 이걸 그냥 귀도리로만 썼으면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텐데 귀도리로도 쓸 수 있고 약간 목도리처럼도 연출이 가능하고 코트 위에다가 입어주면 그냥 뭔가 새로운 디자인이 하나 연출되는 느낌이라서 좀 코트 위에다가 착용을 해주기도 해요. 가격은 10,000원 후반대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귀엽게 연출할 수 있다면 완전 합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 가장 잘 쓰는 귀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에 쓸 수 있는 워머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키메라제이란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얘는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끼워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코트 안에다가 포인트 워머까지 저는 착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작은 미세한 차이지만 보온 효과가 엄청 좋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손가락만 이렇게 나와서 핸드폰 하기에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목도리도 구매를 해가지고 목도리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큰맘 먹고 구매를 했어요. 버버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버버리에 이제 캐시미어 목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출시된 다다음 날인가? 우연히 방문을 했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50만원대 초반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바깥쪽은 베이지 그리고 안쪽은 블랙이라서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해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뭔가 한 가지 스타일링만 가능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내 아우터 색깔에 맞춰가지고 컬러를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진짜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해요. 가격 대비 활용도도 높아가지고 선물하기에 딱 괜찮은 것 같아서 만족도 진짜 높아서 이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신혼여행 갔다가 구매를 한 머플러도 하나 있어요. 이거는 출시가 된 지 진짜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셀린느에서 출시를 했고 한국 기준으로 가격은 110만 원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이 문양이 포인트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진짜 또 넉넉하게 넓으면서 컬러감도 예쁘고 길이감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그냥 목에다가 대충 무심한 듯 시크하게 돌려만 줘도 예뻐요. 이 제품은 이제 겨울마다 착용을 해도 안 질릴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약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멜라이크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니트 케이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이런 디자인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파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건 착용 방법이 진짜 간단한데 그냥 저처럼 위에다가 입어만 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평소에 입었었던 니트 그냥 기본 티 위에다가 입어만 주면 다른 스타일링처럼 연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아이템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런 디자인을 쇼핑몰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판매를 하는 곳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프 디자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걸 구매하려고 쇼핑몰 여기저기 뒤지다가 그나마 약간 어깨 넉넉하고 스타일링하기 괜찮은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이것도 소개를 하고요. 그 기본 티 위에다가만 무심하게 걸쳐줘도 진짜 따뜻하고 보온 효과도 있으면서 스타일링하기도 괜찮아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이제 겨울철 그리고 다가오는 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들 스타일링 꿀템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옷 사지 마시고 이런 꿀템들 스타일링 아이템들 구매하셔가지고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우리 옷장도 좀 넉넉하게 지키고 통장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